6월 안녕하세요, 빅터입니다. 세 명에서 유닛 촬영도 하고 개인 촬영도 했는데 뜻밖의 마지막 착장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고요. 2021년에 어떻게 보면 저희 팬분들에게 또 좋은 선물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복고 느낌으로 이렇게 또 의상을 맞춰봤는데요. 이번 또 저희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모습이라 굉장히 좀 신선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. 앨리스 분들이 저희 화보 찍을 때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색다른 느낌의 화보를 찍은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파트 하면 또 세준이 형이 또 잘 부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스포 요정이기 때문에 예전 숱엔 다 잊어버렸나요 달려 수없이 널 자극했던 꿈을 향해 달려 yeah. 딱 세준이 형 파트네요. 아니야 너 파트예요. 아 그래요? 네, 병찬이 파트가 가장 안무가 힘들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 파트를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부르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에 숨 차죠 솔직히 할 때 죽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만하고 싶어요. 나도 그만하고 싶었어요. 지금 시기가 시기인 것도 있고 또 2020년에는 되게 못한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상황이 좋아져서 앨리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다른 분들 뭐 있나요? 이하 동무입니다. 이하 동무입니다. 네. 달인이라고 엄청 유명하던데. 아 그럼요. 또 NMC 달인 네. 보안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안사 씨가 오셨습니다. 네. 텐스타로 혹시 삼행시 가능할까요? 텐스타요? 하나 둘 셋 텐. 텐스타 화보를 찍었습니다. 하나 둘 셋 스. 스피디하게 작업이 진행되는데요. 하나 둘 셋 타. 타 잡지 화보보다 이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잘해요, 잘해요, 저 잘해요. 이번 21년 신축년 정말 모두 별탈 없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만 바라고요. 앞으로 빅톤으로서 여러분들께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얼른 상황이 좋아져서 모두가 웃으면서 올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. 2021년에는 저희 빅톤이 더 다양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팬분들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그리고 이번 앨범에는 진짜 많이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만든 작품 앨범이니까 많이 많이 또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응원도 함께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빅톤이 나오는 텐스타 2월호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안녕 안녕.